안녕하세요, 소로아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영상 일을 하고 있고 외주 작업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생활을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일을 위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정말 재밌고 설렜던 일도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 그런 감정 속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재미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이 샌드위치 게임 프로젝트예요. 사실 저는 게임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관련 지식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 플래시 요리 게임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재료를 고르고 조합하고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었고 같은 게임을 몇 번이고 반복해도 질리지 않았어요. 그때 기분 좋은 설렘을 다시 되살려보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에 녹여보려고 해요. 그럼 왜 하필 샌드위치냐고요? 그냥 빵 사이에 아무 재료나 넣어도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딱히 정답 없이 대충 끼워 넣어도 그럴싸한 결과가 나오는 거. 실패해도 결국 샌드위치라는 거. 그게 저에겐 너무 마음 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아주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영상은 어느 정도 만들 줄 알고 그림도 못 그리진 않아요. 다만 계획한 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좀 약한 타입이라 주변의 감시가 필요한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한 기록이자 장치로 남기고 싶어요. 목표는 간단해요.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치만 끝까지는 가보자.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게임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가볍게, 적당히 잘 사는 하루를 쌓듯이 이 게임도 천천히 만들어 가보려 해요. 사실 제 작업물을 만든 게 너무 오래 전이고 게임 기획은 처음이라 시작부터 좀 막막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챗GPT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노션 템플릿을 요청하고 그대로 복사해서 정리했죠. 이런 기획 정리 정도야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AI를 활용하면 시간도 아끼고 기능도 더 유연해서 안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샌드위치 게임 기획.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수집형 힐링 게임인 거죠. 개발 툴은 유니티를 써보려고 해요. 처음 써보는 거지만 일단 해보는 거죠 뭐. 그래픽 스타일은 손그림 느낌의 낙서 스타일. 시작일과 현재 단계도 간단하게 적어둡니다. UX는 리스트 선택형 구조로 갈 예정이고 카테고리별로 재료를 고르고 마지막엔 완성된 샌드위치가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도감 기능도 넣을 거예요. 특정 조합이 완성되면 샌드위치의 이름, 설명, 사용된 재료들을 보여주는 구조인 거죠. 그 아래에는 재료 목록, 그 아래에는 도감에 들어갈 샌드위치 종류, 그리고 진행 상황 체크표까지 정리해뒀어요. 마지막으로 작업 중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둘 수 있는 아이디어 로고도 추가했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기본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완성까지는 아마 꽤 긴 여정이 되겠지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추진력을 잃지 않았으면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꼭 돌아올게요. 이상 소로아였습니다.